마지막 교시, 교재 129페이지, 129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아까 저게 그 PT가 안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문제 또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설명하면서 가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129페이지까지, 129페이지, 문제 1번부터 합니다. 자, 인도일 공개, 인도 현황. 아까 들으셨죠? 뭐예요? 하자. 하자에 대해서 기점이 어느 점이냐. 그죠? 하자, 청구자가 있었고, 의무자가 있었잖아요. 그 논쟁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 인도 시작점에서 공개를 해버리죠? 어디다가?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30일 만에 공개를 다 하죠. 누가? 사업자하고 관리주체가. 그 미분양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 주면 15일 안에 주죠? 그럼 공개해버리죠. 이게 기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보시면 사업주체는 뭐를? 전유 부분을 인도한 때는 무엇을 작성해서? 뭘 작성하죠? 주택 인도 증서를 작성해서 관리주체에 인계하죠.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어다가 그죠? 공개를 하죠. 그다음에 사업 주체는 이제 사업 주체예요. 전유 부분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주택하고 분양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되죠. 분양하기 전까지 그러고 나서 누구는 작성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 주체죠. 그죠? 이때는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는 30일 내에 이 사람도 공개하는 거죠. 여기는 관리 주체도 공개하지만, 그리고 사업 주체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15일 내에 관리 주체 해야죠. 요거 먼저 다시 한번 보세요. 사업 주체는 주택 인도 증서에 따라서 관리 주체 주고, 관리 주체는 30일 안에 공개를 해버리죠. 근데 분양할 때는, 분양 전환할 때는 사업 주체는 자기네가 하죠. 30일 안에 공개해버리죠. 그죠? 임차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15일 안에 인도해줘요. 그죠? 요거. 주택 인도 증서. 30일 정보 시스템 사업 주체 30, 15일. 요거 좀 지문 그대로 한번 통으로 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요거 없어요. 여러분 교재는 지금 제가 요거 추가로 오늘 넣은 거예요. 원래 전에 교재는 이게 빠졌었어요. 새로 개정되면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요게 없어요. 자, 시설 공사가 있었고, 내력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죠? 그죠? 시설 담보적인 가장 긴 것. 10년짜리. 찾으면 되겠죠? 10년짜리. 10년짜리. 보죠? 아유, 보시죠? 눈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건 3년이에요. 그죠? 지붕 방수 알죠? 지붕 방수. 5년. 나머지는 다 3년. 눈을 여겨보라는 거예요. 아까 지붕 뭐 있었어요? 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붕 방수는 5년. 나머지 기타 모르는 건 3년. 3년 거리 안 해왔잖아요. 자, 연결, 하자 담보 책임, 옳지 않는 것. 보세요. 요거 이미 수도가 터져서 옥 타서 도주했죠? 요거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계속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 5년짜리는 아까 했죠. 지붕, 방수, 철근, 철골, 조적, 그죠? 대지 조성, 그다음에 기초, 지정, 지반, 내력 구조부까지 10년. 보세요. 여기서 맞춰보세요. 보이죠, 이제? 그죠? 정보통신. 모르잖아요, 우리가. 3년으로 가는 거죠. 다 모르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모르는 거 3년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미 수도가 옥타서 이미 수도가 옥타석 도주. 그죠? 그다음 나머지는 모르는 게다 3년이고. 그다음 5년짜리 지붕, 지방, 철철, 대, 조. 10년은 기, 지, 지. 그죠? 그다음에 내력 구조부까지. 한번 보시면 계속 보면 이제 눈이 보여요. 자, 잠버 책임기간에 또 올리는 거. 한번 보시면 똑같죠?
보세요. 10년짜리, 5년짜리 보셔서 찾으면 되죠. 조적 석공사 10년, 대지 옹벽공사 3년, 2년, 주방, 주방. 네? 네, 5년. 그 틀린 거. 네. 자, 마감 석공사 있죠? 마감, 주방,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10년짜리 보고 보시면 자꾸 문제 풀고 얘를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 하자담보 책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소방 3년이 모르니까 그죠? 쭉 보시고 가스 나머지 다른 것 조적 일반은 5년 나머지는 3년 조적공사죠 그죠? 조적공사 여기 있죠? 5년 이제 자꾸 이렇게 보면 눈에 보여요. 대신 이제 좀 암기를 좀 해줘. 여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죠. 지붕은 홈통이 있고 우수관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철근은 철근 들어가면 되고 그죠? 철골 들어가면 되고 조적하고 얘 대지는 조금 보셔야 돼요. 조적은 이제 이런 것 들어가죠. 벽돌 공사 같은 것들. 그래 보시면 요거는 다 맞춰요.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몇번 보면 다 맞추는 거죠. 자, 담보 책임도. 자, 통신. 화재, 지붕은 알겠다, 그죠? 이제는 지붕 방수는 5년, 저쪽은 모르게 3년 이렇게. 자, 내력 구조부죠? 10년짜리죠, 그죠? 내력 구조부에 이제 뒷년 누구한테 하느냐? 내력 구조부 누가요?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다가 다섯 개에다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요거 잘안 외워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네. 뭐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따로 보고한다 그랬죠.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그렇죠? 수선유지비는 점검이기 때문에 그쪽 보고하지만 진단은 따로 보고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다음에 건축사협회, 대학산업대회, 그다음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다가 이분들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시장 군수구청장이 의뢰하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하자보수 책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 아유. 자, 하자보수. 이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자보수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 누가요? 다섯 명이 담보 책임져야 되죠? 공공까지, 공공임대까지? 그죠? 봐야 되죠. 공동주택 전용 부분에 대한 하자 청구를 누가 한다고요? 전용 부분이니까 입주자하고 임차인 입주자만 나왔는데 단독을 할수 없으면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 통해 아니죠. 관리 주체에 대해 그죠? 이 지문이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는 사업 주체는 아까 다섯 명은 그 중에 한 명이 있죠. 건축주도 포함되죠. 사업 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 건축, 재축, 증계대, 증축, 재축, 대축. 그 다음에 공공임대 사업자까지.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은 하자 보수 예치금을 예치 안 해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기간에 내력벽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죠? 손해배상 책임까지 줘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 손해배상 책임까지 주죠. 뭘? 민법을 준용하죠. 아까 그 다섯 사람은. 그 중에 한명 빠지죠. 임차, 공공임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업, 뭐, 손해배상 책임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 담보 책임 기간 안에 생겼을 때는 아까 진단 다섯 개 나오죠? 다섯 개에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거는 1번이겠네요. 그죠? 임차인도 포함한다. 다시 한번 보면 전유 부분에 대한 거는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임차인도 단독으로 할수 있는데 대응을 누구한테 한다? 관리 주체한테 대응할 수도 있다. 요것까지 해야지. 요거 보세요. 공공임대 사업자는 산업부 책임이 없다. 다섯 명은 있는데 이 사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라고 거지. 진단기관
하자진단이에요. 하자진단.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협의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하자인지 아닌지. 사업 주체하고 입주 대표와 임차인 대표하고 먼저 합의를 먼저 봐야 돼요. 진단은.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합의를 먼저 봐요. 자, 보세요. 사업 주체 등은 다섯 명이죠. 다섯 명 등은 입주 대의 임차인 대표, 그죠? 청구에 의해 이의가 있는 경우죠. 서로 이의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합의해야 돼요.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합의하여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진단에다가 하자인지 아닌지를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요, 묻고 이해하죠? 그리고 나서 진단기간 지체 없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거기에 진단기간은 누구냐? 아까 나왔죠. 예. 나오죠. 그 다음에 건축 분야. 여기 건축 분야예요. 엔지니어 사업부, 기술사, 건축사. 이분들한테 협의를 처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진단인지 아닌지 보는 거고, 아까 거는 구조부에 대한 거예요. 시장 분수가 구조부에 대해서 진단을 보는 거죠. 틀리죠? 약간. 네. 요거는 최초로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자인지 아닌지를 의뢰를 하는 거고, 그때 비용은 누가 낼 건지도 다 협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서 안 되면 이제 조정으로 넘어, 하자 조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쓰시오. 공단하고 건축이죠. 다시 한번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연구원, 엔지니어 사업부에 있는 엔지니어 사업자, 기술사, 건축사, 건축 분야. 간단하죠. 여기서는 합의니까. 최초 보는 거니까 요건이 간단해요. 기술사, 건축사, 진단기관,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기관이 뭐 대학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청에 따라서 진단기관 내용을 들어갈 수 있는. 이것 이제 진단이죠. 진단기관. 틀리죠. 진단기관이에요. 하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자 분쟁 조정에서 요청하는 진단기관은 좀 틀리죠. 요게 똑같겠죠. 그죠? 요거지. 시설안전공단, 건설, 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검사기관, 고등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의한 인정한 데, 인정한 기관, 며칠? 20일. 2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출해줘야 돼요.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자, 이쪽에서는. 자, 종료요, 종료. 하자, 종료.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만료되면 며칠까지? 30일까지 만료 예정일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지금 해야 돼요. 만료일 30일 전에 사업 주체는 안내를 해 줘야 돼요. 안 하면 청구권 소멸된다는 것을.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나눠지겠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만료되니까 입주자 개별 통지하고 공영단지한테 며칠 동안 20일이죠. 20일 동안 개시를 하죠. 만료되니까 다시 보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거죠. 그다음 보수 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 대표회 등은 이 결과 통보받은 통보는 30일 이내에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보수했다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관리사무소 확인해 봤더니 잘못한 거야. 다시 30일 안에 뭐예요? 제기할 수 있죠. 전유 부분 공유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가 끝날 때는 공동으로 뭐를 확인서를 종료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에 하면 안 되죠. 확인서를.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장은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전체 몇 분의 1? 5분의 1이죠. 5분의 1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종료 확인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자 입주자 대표는 전유면제 조치로서 담보기간에 만료된 날까지 20일 동안 개시하는 거죠. 자, 하자보증금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입주자 대표는 하자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면 안 되죠. 돈도 안 받는데 하면 안 되죠. 그죠? 하자라고 판정되면 그 돈을 받잖아요. 그때는 복수인감으로 해야죠. 그 전에 받기도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태료 얼마예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는 사용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30일 내에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누구한테 돼? 시장군수청장까지. 인계받은 보증서를 누가? 우리한테.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 보관해야 된다. 하자보증금을 매치받은 자는 며칠이죠? 30일이죠? 네, 30일. 누구예요? 지급보증기관이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용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30일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사용했으면 신고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하자보수 예치 받은 자는 보증금을 의무관리 대상 입주자에게 지급한 날. 여기는 보증회사죠. 증권회사. 그죠? 보증은 증권 발행하는 회사에 돈을 줬으면 30일 내에 시장군수장에 통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사업주체에 시장군수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난리 났었죠. 옛날에 이제 하자보증금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선유지로 막 쓰고 장기선출로 막 쓰고 실제로 하자는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막,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뭐 받으면 몇 억씩 받으니까. 자,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 숫자 나오겠죠. 숫자. 보증금 이제 쓰고 났으면 반환해야 되는데 연도 따라 2년, 3년, 5년, 10년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15. 지금이야 그렇죠. 지금이야. 지나면. 자, 보세요. 이거 얘 보고하자는 거예요. 얘 보고하자는 거. 자, 5 나오죠. 더하면 20이죠. 그리고 또 5 더하면 25죠. 얘를 보고하는 거예요. 얘를 보고. 얘 가면 헷갈려요. 솔직히. 5, 20, 또 5 하면 나머지 40. 자, 이게 이번에 지문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문으로도 나오면은 여러분들 지문으로 나와 얘 하나가 그럼 헷갈려요 막. 근데 2년 3년 5년 10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3년은 이미 수도가 터져서 알잖아요. 3년 모르고 5년 알죠. 10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보면 아 15년 둘 다 20년 5년 20년 나머지 40년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조사는 현장 실시하고 설계도를 보겠죠. 거기서 감리자가 나오고 설계자가 나오고 이상이 있을 때는 조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자, 하자보수 비용은 추가할 수도 있다. 그걸 보고요.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를 명시하는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되느냐. 며칠? 15일이에요. 15일. 15일이에요. 자, 종료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부령 전화 종료 확인서를 할 때는 몇 분의 1? 5분의 1. 그죠? 5분의 1. 입주자 대표 등이 사용자에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예층 사본을 얻다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내역까지. 그리고 사용내역 쓴 거는 사업주체의 30일까지. 그죠? 요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을 이제 지문으로 나온 거니까 사업주체는 하자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하거나 안 하면 어때요? 보증금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죠? 안 하면 그죠? 거의 하죠. 자, 사무관리. 하자 분쟁 조정의 사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자 판정 여부 당연하겠죠. 책임 여부 보증서 발급 분쟁이 있을 때 하죠. 설계자 사업주체에 대한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관한 분쟁. 뭐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게 보이나요? 하자 여부 판정, 책임. 뭐예요? 이거는 분쟁. 구성에 관한 것은 어디서 하고 있다? 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령으로? 영으로. 그러네요. 맞네. 사무에 가는 건 이거는 그렇죠. 사무 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아 참. 이거는 문 네, 그렇습니다. 자, 조정 위원회입니다. 몇 명이죠? 50명이죠. 몇 급 나와야 되죠? 아, 여기 안 나왔네요. 그다음에 분과 위원회는 아까 있죠? 5 9에서 9명에서 몇 명? 15명. 분과 위원은 심리의 전문가라서 몇 명? 그렇죠. 3명이나 5명.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은 전임 남은 기간을 한다.
그다음에 위헌은 공무원이 아닌 위헌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보십시오. 근데 하자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시험에. 예, 간단하게 보십시오. 이제 왜냐면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문제. 자, 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위원회에 몇 명이죠? 여기는 7명이죠? 그죠? 주항은 3명. 그죠? 다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얘는 7명. 저쪽은 주항은 3명. 1급에서 4급까지 맞죠? 맞고, 대학 부교수 나와야 되죠? 부교수 나와야 되고, 몇 년? 6년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 주택관리사 몇 년? 10년. 나머지 10년 다 나와야 되죠? 10년, 10년, 10년 다 나와야죠. 예, 이렇게 하시면 7, 6, 10 딱 나와야죠. 용도의 목적 썼을 때 과태료 얼마예요? 하자는 무조건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에서 집행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잘못 쓰면 2천만 원, 최고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예요. 최고 세죠. 자,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 계획. 자, 장기수선 계획은 뭐예요? 승중지동 300세대 이상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거. 300세대 지역난방 들어가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수립해야 되죠. 누가?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이 최초 수립이죠. 장기수선 수립 맞죠? 용어? 사업 주체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해야 한다. 맞아요, 지금은? 지역난방? 지역난방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음은 내비둬요. 그 다음 300세 이상은 공용 부분에서 수립해야 한다.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400세대는 중앙난방은 사업체 리모델링 공용 부분에서 수립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정하고 주요 시설을 입주자 대기의 의결로 3년 경과 전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네? 4번 또 봅시다. 장기선 수립하는 자는 장기선 계획을 수립하되 소요된 금액을 감안할 수 있다. 여기에 저는. 어떤 게 틀려요? 네? 많이 틀려요? 4번이 틀리죠. 자, 보세요. 지역난방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세대수 상관없죠. 상관없죠. 네. 여기 공동주택 300세대고 나머지 승주는 그냥 있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장기선 계획은 3년간 누가 해야 돼요? 사업 주체가 빠지죠.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 주체죠.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검토하고 조정은. 수립은 이 사람들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3년마다 누가 해? 사업 주체 할 일이 없지. 3년이 지났는데. 그죠? 최초는 이분들이 해요. 다. 그쵸? 3년에 들어왔을 때는 누가요? 사업 주체 빠져요. 무조건. 3년 지났는데 사업 주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누가 해죠? 두 사람.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 주체 하는 거죠. 당연히. 3년마다 하는데 대표 의결을 하는 거는 뭐 조정할 때 그 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현장에 가면 3년마다에 대해서 그럼 3년이 언제냐 막 따져요. 이게 실무상은 저는 이거 나올게. 실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10일 날 장기선 계획을 조정을 했어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죠? 이 지문대로 하면 3년마다잖아요. 2013년도 10월 말까지 하면 돼요. 10월 말, 10월 달, 10월 달 안에 마다의 개념이요. 마다. 이게 현장 가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안에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하시면 돼요. 네, 이것 때문에 아주 과태료 대상이 막 떠집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요. 누가? 사업주체 당연히 3년마다 빠지죠. 3년 후인데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했죠. 자, 30년 이제 이거 나오겠죠. 이제 다음에 발전기 5배수관 주철이죠. PVC는 그 밑에 있죠. 25.
자, 오피스 빌딩 알죠? 거기서 소변을 누가 본 거죠? 그죠? 그러고서 아, 갔더니 지금 갔더니 계단에 소동이 난 거죠. 그죠? 어떻게 물이 넘친 거죠, 막.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리를 해야죠. 뭐가? 다 망가졌지. 급배기, 순환펌프 다 망가진 거죠. 뭐가? 밸브까지 다 망가져서 보수를 한 다음에 같이 뭐예요? 치료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내용 흐름이. 그럼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발주. 발전기 5배수 주철관. 그 다음에 25년은 오피스 소변 먹고. 5배수관 필해설비 스프링클 헤드. 소화수관 건강 변압기 보안 등 고가수죠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보고 20년 아스팔트 싱글 고분자 시트 방수 금속 기화 시트 계단 논슬립 단지 공용 정비 시스템 소화펌프 소화 쪽은 다 올라가요 소화는 많이 안 쓰니까 소화펌프 보일러실 동력반 배전반 변전실의 수전반 감지기 수신반 울타리 가스벽 자동 여기 암기법 있죠. 나머지는 몰라도 되죠. 그 다음에 펌프죠. 나머지 펌프. 소화 쪽 소화 펌프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안 쓰니까 어쩌다 한번 쓰죠. 불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계속 쓰죠. 10년 단위죠. 급수 펌프, 배수 펌프. 그죠? 홈 네트워크 기기. 단지 세대 내에 있는. 그 다음에 난방 수납 펌프, 급탕 수납 펌프, 환기 팬. 그 다음에 가스 밸브. 자전거 보관소, 주차 차단기, 모르타르 마감. 그 다음에 보일러 수간은 9년. 보수를 해야죠. 누구랑 같이? 보안팀하고. 실을 도와달라고. 보수를 해야죠. 보안 방범시설. 감시관, 녹화장치, CCTV.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 외부 수성 페인트 칠, 내부 도료 칠, 와이어 로프. 와이어 로프 뭐예요? 승강기에 있는 거. 승강기에요. 요거를 해서, 요렇게 암기법을 해서, 다 외우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죠. 다할수 있어요. 자, 가스배관, 소화설비, 난방 엑셀. 이 문제는 옛날 문제예요. 이게 다 빠져야 돼요, 이거. 옛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진입로, 유량. 이것도 지금 없어요. 이것도 없고. 그냥 뭐 보세요, 한번. 20년, 15년, 15년, 15년. 8년짜리 없잖아요, 그죠? 이 옛날 147개 항목에 있던 거예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가준 거예요. 이제 지금 73개 항목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엄청 쉬워진 거지. 네, 엄청 쉬워진 거야. 제가 147개 할 때는 머리 터졌어요. 네, 정말 터졌어요. 근데 외웠어요. 지금 73개 항목 이거 다 빠지죠. 얘도 빠져 다 빠지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근데 한 번에는 나와요. 왜? 개정됐거든. 147개, 73개 항목에 개정됐거든. 근데 다 맞춘다는 거야. 뭐 여기 트릭 쓸게 없어. 외우면 다 맞추는 거야.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니, 뭐 트릭 쓰고 없어요. 뭐 아까 얘기해. 사업 주체는 3년 만, 이게 이런 게 없다니까. 외우면 다 맞추는 거예요. 외우면. 이게 엄청 좋은 거죠. 아까 암기법 다 나왔죠. 그것만 보고 딱딱딱 붙이면 되는 거죠. 그다음 공사 종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년. 난방 보일러 9년. 그죠? 수정도 5년. 피레, 아까 넣었죠? 피레. 몇 년? 소변. 25년. 승강이 도우면 뭐가 틀려요? 7. 네. 그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암기법을 외우면 다 맞추는 거죠. 근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73개 항목으로 딱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거요. 문제풀이입니다. 자, 아파트가 공동주택 면적이 80제곱 메다예요, 세대. 세대가 80제곱 메다라는 거예요. 몇 평입니까? 3.3 나누면 나오죠? 이 세대에 장기전 충당금 매월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조건들이 제시되겠죠?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을 보시면 총 세대 500세대래요. 500세대면 200세대는 60이고 300세대는 80이죠. 그럼 내면 36,000 나오겠죠, 면적이 총. 총면적은 곱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장기순경에 20년 동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선비 연간이에요. 연 얼마예요? 1억 6,200이죠. 그럼 총액은 얼마예요? 얘 더하면, 얘 곱하면 총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식에 의해서. 어떤 식?
이 시기에요. 자, 장기선 충당금 총액은 총액 공급 면적이 얼마예요? 3만 6천에 월로 나눠야 되죠? 월 월간이니까 12개월 나누고 계획 기간은 몇 년이래요? 20년이라잖아요. 다 집어넣으면 뭐 이것도 쉽지 뭐. 이게 그렇죠? 1억 6,200만 원에다가 20년이죠? 그 총액이 나오죠? 얘가 80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 그다음에 공급 면적이 3만 6천이고 월은 12개월이고 20년 동안 하니까 3만 원씩 매월 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관리계약 요율이 들어가요. 왜? 관리계약 요율에 대해서 부과하잖아요. 여기 요율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죠. 근데 그거 시험이 안 나와. 근데 현장 가면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면 숫자만 넣으면 돼요. 똑같아. 근데 곳곳에 가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이거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해 갈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요구하면 못 외워져요. 근데 문제를 한번 딱 보고 접근하면 근데 이제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또 두 번 한 세 개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간만 지키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이해할 겁니다. 요건 문제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안에 대한 숫자를 쓰세요. 수리비에 대한 숫자. 몇 세대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 300살 아니고 승강기, 중앙, 지역남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죠? 주상복합. 주상복합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다가지고 몰라가지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요? 뭐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요. 전유 부분 아닙니다. 그 공용 부분에 하기 때문에 돈은 누구한테 다 소유자한테 받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받는 입주자 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자한테 동의 받아야 되는 거고 왜 쓰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 아니면 승중지동 그죠? 300세 아닌 사람은 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누가야? 시도지사가 딱 나와야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 시도지사는 나오겠죠? 조정할 때 전문기관 단체 지정하죠. 그죠? 자, 본인이 못하니까 지정을 하죠. 누구한테? 협회 하겠죠. 그러면 조정 간의 업무는 며칠 전까지? 10일 전 공문은 다 10일 전에 다 보내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통보해야죠. 그러고 나서 수장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네.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이렇게 보내요. 근데 옆에 누가 보내요? 관리사무소장을. 요거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야. 관리 주체라니까.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입주자 대표회의 하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다시 한 번요. 시도지사가 교육합니다. 그리고 10일 안에 보내요. 그럼 공문이 오죠. 그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관리 주체.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고 오는 거예요. 요 질문 많이 틀려요. 입주자 대표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닙니다. 관리 주체에서 보내는 거예요. 자, 24. 자, 됐죠? 시도지사 10년이고 여기 관리 주체까지. 자, 장기선이랑 숫자를 쓰세요. 뭐뭐와 뭐뭐는 누구예요? 사업 주체예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 주체죠. 그죠? 그래서 몇 년마다? 3년마다. 아까 얘기했죠? 3년마다 검토를 했어요. 근데 필요해. 3년 전에 할 때는, 3년 전에 할 때는, 여기 없네요. 그 내용이 없네요. 3년 전에 할 때는, 뭐예요? 누구한테 동의받아? 과반수. 입주자요. 소유자죠. 소유자. 왜? 장기선 충당금은 무조건 소유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의 과반수를 얻어서 3년마다 그 전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쓸라 그러니까. 그래서 수립한 거는 교체 부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립입니다. 정립. 정립. 가능 설명. 요거 잘 보세요. 여기 틀린 문구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관리 주체는 관리주체는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해야 되죠. 장기선 충당금은 누구로부터? 그렇죠. 정립해야 돼요. 요 문구 잘 보세요. 그리고 하자, 진단, 감정에 드는 비용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계획에만 써야 되는데 예상이 있다 그랬어요. 진단, 감정, 조정 비용에 대해서는 누구의 동의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입주자, 입주자 등 누구? 입주자. 그것도 잘 보세요. 진단, 감정, 조정에 대한 비용을 쓸 때는 원래 장기선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쓸 때는 가봤어. 그다음 요율은, 요율은 장기선 요율은 그렇죠. 내구 연한에 따라서 내구에 나와야지. 내구 연한에 따라서 관리율은 정해야 된다. 다 맞는 것 같네요. 자, 장기선 요율 산정 정립 요율 바로 대통령을 정한다. 만든 거고. 그다음에 범위 교체 방법 필요한 국토부령으로 좋았나? 왜 1번이 틀렸을까요? 예. 네. 그렇죠? 뭐로부터 했나요? 소유자죠, 소유자. 다시 문구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관리 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그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문구. 장기선 충당 요율을 산정. 왜요? 대통령령이에요. 요건 국토부령이고. 이게 별표 1이에요. 여기 73개 항목이에요. 요게 얘가. 얘가. 범위 이런 거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외웠던 거 요소한 거예요. 여기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147개에서 73개 항목. 요거는 국토부령. 요거는 대통령령. 요율 같은 거 이런 방법들 절차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요거 질문 잘 보세요. 아리까리하죠. 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죠. 요율은 내구에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은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표준건축분의 만분의 1. 그런데 아까 뭐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분의 4. 네, 네 가지. 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립에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건설인데 임대, 임대. 지금 임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대는 어떻게 해요? 분양 전환 이후 언제까지? 인수인계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요율에 따른 거. 누구? 충당금. 왜 그러냐면 분양하는 사람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날짜가. 어떤 사람이 1일 날 하고 어떤 사람이 10일 날 하고 어떤 이걸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 똑같이 통일하라.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은 5월 달에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한 달 있다 1년 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면 그럴 때는 특별선 충당 여유에 따라 하라는 거죠. 표준건축분의 만분의 1. 자, 장기선 정립은 정립금액이요. 정립금액은 장기석이 정한다. 0으로 해서 최소금임을 할 수도 있다. 1년에 속한 날부터 매월 정립한다. 분양되지 않은 거는 누가 해요? 장기선 충당금 분양 공동주체 사업주체가요. 사업주체가죠. 주택관리업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소유자는 납부 환경 반환해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누구요? 분양되지 않은 거는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다. 자, 세대수와 관계없이 세대수와 관계없이 승강계 설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선 충당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사업체 리모델링 하는 자는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 수립이에요. 수립이 마을이, 수립 마을이 계획하면 안 돼요. 수립이에요. 수립.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는 두 명 나왔죠. 3년마다 나와야 되겠죠. 매년, 매년은 아니지. 3년마다 검토해야 되지. 3년마다 검토해야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필요의 경우에서 조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에게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교체 보수할 때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된다. 유일은 내구 연한에서 관리규약으로 하고 금액은 장기선 계획으로. 이거 잘 보세요. 이 문구. 다시 한번 요율은 뭐가 나와야 돼요? 요율 다음에 내구 연한 나오고 관리규약이 나와야 되죠. 바로 그 다음에 금액은 장기선 계획에 해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냥 외우려니까 어렵지만 풀어주면은 굉장히 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실무에서 요거 다 배우기 때문에. 그다음 장기선 충당 사용은 무조건 뭐예요? 계획서에 따르는 거예요. 계획서에. 이 계획서대로 안 따르면 아까 그랬죠. 30년은 발주잖아요. 발전기하고 오수관, 주철관.
30년이 됐을 때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얘기가 그래요. 그게 장기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30년 되는 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게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9년 외웠던 게 그 계획대로 쓰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만 그렇게 써야 되는데 다만 입주자예요. 입주자의 가반수가 뭐예요? 아까 하자 할 때는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년 된 거를 더 빨리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입주자가 굉장한 파워죠. 입주자들이 그것까지 자 3년마다 자 임대주택관리 특별법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법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했을 때 뭐예요? 300세 이상이 되면 업자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한다. 넘어가고요. 잘 모르겠으면. 자, 20세대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임차인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대표의 운영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임의기관이 없다. 그래서 차이라는 게 세 가지였죠. 보험료, 선거관리 운영비, 입주자대표 운영비.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가 돼요? 위탁, 관리, 수수료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정립 여부를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된다. 시도지사에 보고한 사람 누구예요? 사용 정립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장에도 보고하고 시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날짜가 어떻게 돼요? 1월 31일, 7월 31일, 2월 15일, 8월 15일. 구분되죠? 그죠? 시장 구청장이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관할 구청장에. 요거 빠지죠. 임대사업자가 아니죠. 임대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마찬가지죠. 동별 세대에 비례해서 대표자 선출하는 건 맞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되죠. 주체 없이. 누가?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공고해야 된다. 요거. 그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죠. 언제? 1월 31일 날, 7월 31일 날 보고하면 그 다음 달 15일 날 시도지사가 2월 15일 날 8월 15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죠. 뭐를? 뭐를? 특별 수선 충당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수선 충당금. 그래서 도지사 빠지는 게 하나 있죠. 저쪽에서. 임대에서 뭐 관리 평수, 자본금 이런 거 막 바뀔 때 시도지사 빠지잖아요.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네. 자, 30번. 특별 수선 충당금에 대해 다시 한번 갑니다. 특별 수선 충당 무조건 임대가 나와야죠. 임대 사업자는 주요 시라고 찾는 데서 적립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양도할 때는 누구한테 양도할 때는 관리 주체에게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에게 하죠. 입주자 대표에서 입주자 대표 받으면 관리 주체에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는 특별 수선 충당금을 사용 검사일 수익 속한 날부터 표준 건축분의 만분의 일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특별수선 충당금은 관할 사용할 때 시장, 그죠? 따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협의해야 된다. 어떤 게 틀리나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아요. 제가 일부 다 맞췄어. 다 맞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불라 그러네. 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만분의 4. 그냥 임대는 만분의 1. 분양 전까지도 막 여러 사람 분양했을 때도 예죠. 그죠? 만분의 1 따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는 그죠? 양도 넘겨주죠. 분양 전환했을 때 누구한테 최초로 입주자 대표에 넘겨주고 입주자 대표에는 관리 주체에 보관하죠. 네 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 검사일 지난 1년이 지난 속한 달에 그때부터
매월 적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선 충당금은 공동명의죠. 그죠? 임대사업자하고 관리주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입주자 대표가 없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협의해야 된다라고. 자, 특별선 충당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해야 되죠. 그죠? 누구한테? 시도지사하고 해야 되죠. 시도지사는 종합적으로 맞죠.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31일, 7월 31일. 시도지사는 2월 15일, 8월 15일. 임대사업자는 사용하려면은 소재지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용부분, 부대시설에 대한 수립, 신청안 제출해야 되며, 갖춰야 돼요. 당연히 이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선 충당금은 요율, 절차, 관리에 대해서 국토부령으로 한다. 어떻게 틀릴까요? 5번이죠. 그죠?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요거죠. 요거 숫자 한번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언제? 1월 31일, 7월 31일.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2월 15일, 8월 15일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거죠. 사용할 때는 둘이서 협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장기성 계획은 임대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 계획서에 따라서. 자, 과태료 쓰세요. 장기성 계획 따라서 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가. 그렇죠. 천만 원. 하자는? 하자대로 안 쓰면 2천만 원. 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없네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숫자 학습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번쯤 보시면서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같이 이렇게 펴서 보면 숫자가 거의 다, 이 질문 자체가 다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 다 나온 지문에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참고하시면서, 제가 이틀 꼬박 이틀 걸렸어요. 이틀 걸려서 한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